반가워. 썸. 어이치. 썸. 어이치 잘하네. 아니, 준비물 뭐야? 어유, 관심이야? 어유. 두 번째 준비물 뭐야? 두 번째. 주세요. 아이, 잘하네. 두 번째 준비물은 인형이 아니라 여기 몸에 달아놓은 요끈. 끈을 풀어줘야 돼. 마지막 준비물은 같이 놀아주는 보호자. 잘 놀아주는 보호자. 마지막 첫 번째 단계. 일단은 파워놀이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, 첫 번째 당겨 또는 물어, 그리고 두 번째 놔. 요거 할 줄 알아야지 응용이 가능합니다. 당겨 하면은 당기고, 놔 그렇지 놔라고 하면은 놓고, 당겨 옳지.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행동을 캡처해서 거기다가 이제 입히는 거지. 네, 아파라. 아, 발코. 긴 바지 입고. 나는 어떻게 가르치냐? 이건 더 쉬워요. 당겨! 여기다가 나는 가만히 있고 안 놀아주면 나. 옳지. 안 놀아주면 자기가 놓을 때가 있는데 그때 나라고 수신호를 또 캡처해서 하는 겁니다. 나. 그렇지, 잘하네. 이렇게 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자극을 해도 당겨라는 수신호가 없으니까 가만히 기다립니다. 벌써 본론으로 들어갑니다. 아까 놀았던 터그를 여기다 갖다가 손으로, 그냥 손으로, 그냥 손으로 갖다 대고 이렇게 사람처럼 흔들면서 또 얘를 당기게 만드는 거야. 이거를 다리 당겨. 알지, 당겨. 알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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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. 옳지, 잘하네. 아리는 이미 이걸 배웠기 때문에 그 처음부터 쭉 이렇게 말 안 해도 당기는데, 소파는 애들은 진짜 딱 타고 할 때처럼 고급이나 살짝 당길 거예요, 살짝. 이렇게 당길 때 힘이 안 들어가면 같이 손으로 살짝 문이 열리도록. 그 열릴 때만 이제 간식을 주면 돼, 그때부터는. 이 위치를 알려줬으니까 요 실타래는 아예 없애고, 없애버리고 눈앞에 사라지게 하고, 이거는 여기다, 여기다 갈 거예요. 알지, 자, 알지, 잘하네. 그래서 당겨라고 하고, 그 다음에 또 문 열어라고 하면 같은 행동을 반복할 건데, 아, 그래. 아리는 사실 말 안 해도 그냥. 사실 아리는 분위기를 읽기 때문에 수신호를 바꿔도 그 행동을 반복할 확률이 높아. 아리, 참게. 알지, 이런 식으로. 배웠던 거를 정리해볼게요. 첫 번째, 간식. 두 번째, 이런 건 터도 싫다네 준비하고, 세 번째는 잘 놀아주는 보호자. 보호자가 필요하고, 이거 안 똑똑한 강아지는 그냥 옵션. 안 똑똑해도 됩니다. 터도 놀이의 원리를 옮겨가는 거야. 당겨! 나! 옳지. 자, 이거를, 아까 놀았던 터도를 여기다 갖다 대고, 당겨! 알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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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. 이런 식으로. 힘이 안 들어가면 같이 손으로 힘주고, 열리는 게 확인되면 그때 관심을 주면 되고. 옳지, 옳지. 옳지, 잘하네. 이렇게 관심 먹고 있을 때 얘는 없애고. 당겨!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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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. 당겨라고 이렇게 하고. 당겨를 이제 그냥 문 열어라고 하고 이겨서 문 열어. 옳지, 옳지, 옳지. 삐로 빼러 갈까? 아이, 잘하네. 아이, 고마워. 안녕. 아이, 잘하네. 아이, 잘하네. 자리, 이번에는 문 닫아. 문 닫아, 너. 문 닫아. 문 닫아. 꽉 닫아. 아이, 잘하네, 이리야. 이제 그지 말하네. 아이고, 이뻐라. 시범 주기 잘했어요. 아리 좋아하는 영양제. 아이, 잘 먹네.